어디야 엄마? 왜? 어딘데? 고향 마천구야. 삼척? 어, 삼척 공원 내려왔죠. 네, 그래. 오늘 해인칭 찍는 날이잖아. 아니, 나는 그 시청에서 전화해 주길래 닮은 거야, 그치? 아유, 나도 연찬할 거야. 나도 연찬할 거야. 잘 쉬다 와. 나도 연찬할 거야. 네, 알겠어. 근데 이게 혜인이가 아니라 이게 현민이가 섞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해. 현민이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혜인칭인데. 현민칭이라고 불러야겠다. 뭔가 현민칭. 또 오늘 누구나 다 쓰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 주의야? 아, 아니죠. 또. 법과 윤리도 다르지 않아요? 법과 윤리까지 갈 정도야? 이 일 날 연차 누구는 연차 썼는데 그래, 찾아가고 맞아, 맞아. 쫓아와가지고 맞아, 촬영하고 맞아, 맞아, 맞아. 아, 너 당해서 그렇구나. 모두가 다 무단횡단하고 싶어. 모두가 다 길에 똥 싸고 싶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래도 혜인이가 우리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 맞아, 맞아. 그럴 때 쓰라고 연차 아닌가요? 맞아.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왜냐면은 법이 지켜주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내가 1년은 이만 만근을 하면은 이렇게 준다. 오케이션도 못하게 해, 뭐 연차도 못 쓰게 해. 이게 공산주의 아닌가요? 뭐야? 뭐야? 진짜! 작은 북한. 작북. 작은 소련. 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럼 합시다. 홧김으로 하지 말고 앉아서 얘기.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 최소한의 규칙이나. 너가 제일 사리 분별을 잘하니까 너 사리를 봐. 그럼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하자. 우리 일단 이런 뭐 각자의 아쉬움, 각자의 속상함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 온 사람도 놀자 이거예요. 오늘 지금 5시인데 지금 집 갑시다. 다른 집 갑시다. 어, 어떻게 생각해요? 새해 첫날이니까. 그래! 아, 너무하면 무리해. 괜히 왔다 오늘. 뽕으로 네. 3시간 아, 먼저 오케이. 가느냐. 여친 아, 몇 시간? 퇴근 시간 걸리잖아. 빨리 가자. 어. 지금 아니, 퇴근하는 게 아니라 내일 토론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부터 10분 늦추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1시간씩 더.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렇게 해. 좋아요. 연민아 가. 빨리 가. 잘 가. 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연차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된 사회자 유현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아 아주. 아 어. 어. 조심해 주세요. 피부가 뽀송뽀송하네요. 네 잘 씻고 강원도가, 왔더니. 강원도는 수도꼭지 그냥 바로 물 마셔도 되지. 거기 물이 원래 괜찮아서. 어? 오히려 거기가 석회 물이라서요. 약간 프랑스 물이구나. 네. 혜인이가 갔다 온 고랭지 피부가 다 됐다. 휴식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휴식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휴식도 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휴식도 필요 없는 거죠. 잘 쉬는 것도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린 다 같이 필요 없겠네요, 휴식이. 연휴 또 다 쉬셨잖아요. 조롱 및 빗고기 그거 아니에요? 일부 조롱이 허용된 토론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기준이 뭔가요, 아, 신나게 넘어보자, 오늘. 일단은 이 사건의 발달은 홍혜인 양이 1월 2일 날 주말을 낀 1월 1일까지 쉬었다가 1월 2일 날 연차를 붙여쓰게 된 대박 진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설졌고 토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주제지요? 너무 부끄러워요. 천인공론 반인륜 관련돼서 여기 반대측 연차를 자유롭게 쓰면 안 된다. 연휴에 붙이면 안 된다. 자유롭게 쓰면 안 된다. 네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단 연차 사용에 있어서 방종을 하면 안 된다. 방종? 자유와 방종 방종 방송 종료요? 네. 쉬고 오면 이렇게 되나 이거 되나? 쉬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송 종료요? 아 여기는 이제 창선 측 홍혜인 양과 김지철 군입니다. 팀 소개나 뭐 구호 있으신가요? 우리 연차로 하자. 네, 좋습니다. 연차. 자 연차. 방종. 찬성 측부터 의견 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어 페이퍼가 있네요. 낯선 모습입니다. 페이퍼가 여기 있네. 그때는 바야흐로 일주일 전이죠. 예. 1월 2일 일주일 전. 예. 12월 말에 제가 피파를 하고 있을 때 예. 아 괜찮다면 제가 이때 연차를 쓰고 고향에 갔다 와도 되겠느냐. 아하 이렇게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연차를 구두로 먼저 의사를 표시를 하고 구두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입으로 했어야죠. 끝까지 구두도 원래 안 신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무 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예.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재택근무가 도입되었고 팬데믹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예? 이 대세를 따라가지 못할 망정 어?
잘 쉬고 와서 업무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 죄송한데 직원을 안... 말씀 사이사이에 어? 넣지 마세요. 이걸 따라가지 못할 망정. 어? 혼나는 기분이 들어서요. 저 혼날 것도 아니잖아요. 토론이지. 예? 그 지금 직원 앉혀놓고 예? 완전히 계속 잡아서 거의 이거 인민토론 하는 거 아닙니까? 인민재판. 글로벌한 추세가 맞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왜 주 4일 근무하고 왜 6시 되면 유튜브 팍 꺼지고 하겠습니까? 자, 저희가 하는 일이 글로벌합니까? 하는 일이 글로벌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글로벌하죠. 이런 쪼가리 만들어가지고 네? 이것도 A4 용지 해놓고 나오지도 않는 거 이거. 우리 보험 약관, 신용카드 개설할 때 약관 이거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죠. 고지를 했다, 구두로 알렸다, 이걸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잔치라도 열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피파할 때 구두로 전달했다,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의적이다. 네. 인정하시나요, 혜인요? 다소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케이, 끝. 그럼 닥스의 입은 뭡니까? 맞아요. 그거는 뭐 누가 뭐 고양이가 있나? 구두로 전달하는 거는 의무가 아니라 추가로 한 번 더 고지를 한 거다. 그쵸,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카라 쿠베당토. 네카라 쿠베당토 바가 되고 싶다. 좋다 이거예요. 저희도 좋죠. 근데 우리 중에 솔직히 다 깐테 얘기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분들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이력서로 썬다. 네카라 쿠베당토 하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학벌이 좋아요, 뭐 실력이 좋아요, 영어를 잘해요, 뭐 컴퓨터를 잘해요. 컴퓨터. 네카라 쿠베당토 우리 코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컴퓨터 잘하는 사람. 컴퓨터 잘해? 아니 네카라 쿠베당토 나왔으니 그 똥구멍이로 따라가려면은. 똥구멍이요? 아니 똥구멍이로 따라가야지. 정말 잘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팀 하려고 있을 겁니까? 맞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우리도 따라가 봅시다 말 나온 김에. 요새. 뭐 네카라 쿠베당토도 그렇고 주 4일제 근무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아서 과연 주 5일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요걸로 토론 주제를 한번 던져보시죠. 이거 네. 혹시 보고 계신 직장인분들 토론에 다 참여하십시오. 맞아요. 주 4일제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을 수 있다 이거예요. 최고의 선진국 독일은 주 28시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와 말도 안 돼. 독일 필요까지 갈 필요도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것들은 다 월 1회 주 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잠깐 꺼주세요. 저는 솔직히 저도 주 4일 하고 싶어요. 누구 안 하고 싶습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월금파도 있고 월화하고 수시고 목금파도 있잖아. 저는 후자기는 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공간파였습니다. 맞아, 대학교 때 수공간파가 있었어요. 수공간파였습니다. 수요일 날 쉬면은 월요일 날은 쉬고 온 다음 날이어서 괜찮고 화요일 날은 내일 쉬니까 괜찮고 또 목요일 날은 쉬고 온 다음 날이 괜찮고 진짜 근데? 내일 쉬니까 또 괜찮고 월화 작과 쉬고 정리 목금이 돼서 그 효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하다 보니까 땡기시는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찬성반대 잠깐 꺼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찐으로 통장에 돈이 쌓여져 있어. 그럼 일 안 할 것 같아? 토론을 하던 멤버들의 대화 주제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다. 아, 뭐 로또가 당첨되거나 로또가 그런 거 당첨이 확정합니다. 저는 로또가 됐어. 통장에 500억이 꽂혀 있어. 그럼 이자 계산 한번 해봐. 통장에 이제 500억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500억이 있으면은 적금 이자 2%라 했을 때 하루에 얼마 들어올 것 같아? 하루에 280만 원이 들어와. 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해? 일? 해? 누가 하냐? 그렇게 들으니까 안 할 거야. 누가 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생각해야지. 근데? 호날두는 그래도 일 혀. 와. 진짜 개간지다. 호날두는 그래도 열심히 혀. 근데 진짜 그 로또 당첨돼서 사람들이 막 불행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전 진짜 지금 궁금해요. 맞아. 제가 30날 집에서 저녁에 샤워 싹 하고 페리카나 치킨을 딱 시켜 먹고 확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해서. 아마 매일매일 거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너무 매고 있으면. 아 근데 나 그거 궁금해. 예를 들어 우리 가위바위보 로또 내기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누군가 하면 됐어. 왜냐 우리 로또 가 로또 내기 할 때 국룰이 있잖아. 너 됐어 혹시? 아니. 근데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를 들어 10억 기준으로 내가 사줬는데 당첨이 됐어. 그 나한테 얼마를 해줘야 안 서운할 것 같아. 아... 얘는 10억이 됐어. 진짜 어렵다 이거. 가위 좀 각자 적어보게 하자. 10억 기준입니다. 네. 사준 사람한테 얼마 주냐? 네.
근데 이게 가위가위보에서 저서 산 건가요? 그냥 산 건가요? 저서 사지. 누가 그냥 사주냐. 내가 총맞았냐? 그래서 민상훈이 밥 먹다가 문상훈 사자 그랬어. 그래서 가위가위보에서 샀어. 내가 이게 당첨이 됐어. 10억이야. 그럼 내가 문상훈한테 얼마를 주느냐. 오케이 오케이. 사준 사람한테 얼마를 줬어.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익명입니다. 두 번 접었어요 저는. 근데 레카 라 할 때 라는 뭐야?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배, 당근, 다. 토스? 토스, 와. 맞아 맞아. 한 글자만 두고 봐도 빠는 탈락이다. 끝났나요? 왜? 네카라 쿠팡 또 빠. 자, 제가 먼저 읽어봐도 될까요? 네. 1억. 하지 마시죠. 왜요? 1억 괄호이고 세금 상대 부담. 1억 세금 상대 부담 세무라 했는데 플러스 2,000만 원 상당의 선물. 아 이게 건네줄 때 그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아 재세공과금 같은 거. 아 맞아. 1억을 줘도 상대방이 양도세 뭐 증여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 왜 저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볼게요. 5억. 와 통 크다. 건들려 버리네요. 이거? 우와. 통 큰 놈이 하나 나왔네요. 한자 보여주기지. 한자 포퓰리즘. 5억이나?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자, 그 다음. 아,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 그러니까 진짜. 어쨌건 100만 원. 완전 그래스 크기. 그래스 크기. 아, 크다. 2억. 와. 야, 3억. 오. 1억. 아. 그래도 그 뭐 기프티콘 그분 말고는 뭐 기프티콘 이 새끼는 누구죠? 친구가 로또를 사줬다. 근데 10억이 당첨됐다. 그 친구한테 주냐? 얼마를 줄 것이야? 나는 모른다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럼 모른다로 한번 더 해볼까? 이 종이 뒤에다가 그냥 아... 그럼 자기 거 가져가시죠. 안 되겠다. 5억 어딨어? 야 이거 니 거는 니 거 해. 아니야 자기 거 가져간 거 맞아? 야 이거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모른다. 그리고 여기 그 로또도 뭐 딴 애들은 뭐 밥값 내기, 술값 내기 하는데 아싸 싸게 먹혔다 하면서 엄청 좋아했어 그 친구는. 아싸 싸게 먹혔다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방금 전 상황이야. 몰라. 그냥 와 그러다가 지나갔어. 그때 얘한테 얼마 줄지 그리고 자기한테 어떻게 쓸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금 전 투표와는 다르게 각자 생각이 많아진다. 1억부터 읽을게요. 오케이 1억. 응? 바뀐 거 아니야? 3억. 오? 전 접니다. 아니요, 그 채권 3억이었어. 아, 그 누가 3억 적힌 놈이 이미지가 아니라고 자기거를 가져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전에 3억 안 썼는데 3억 종이 가져가신 거를 한번. 네. 과연 3억보다 많을 것인가? 원금? 원금이 뭐야? 아, 5천 원. 아. 5천원이랑 아니면 자기 하나 사준다. 아 실비만 준다. 아 된지 모르니까. 아. 원금 올 나도 로또 한 장. 이게 제일 싸게 먹힌 거야. 근데 이 나도 로또 한 장이 너무 졸렬해. 이렇게 적어놓은 게 여기 그리고 원금 이거, 옆에 이거 원금으로 적어놨다가 아 이러면 나 이미지 망할 것 같다. 자 기프티콘 100만원 가볼까요 현민이? 아 제주도 풀코스예요. 풀코스 여행권 보내주고 자기 해외 이민가. 제주도 풀코스 여행권. 이거 어머님 아버님 보내드리는 거잖아. 리터치 가능한가요? 리터치 해야지. 오 재밌다 이거. 재밌다. 진짜 재밌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김영익 때 5억을 주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네네네. 통이 커요 일단. 평생 비밀. 이미지를 평생 비밀. 이미지를 굉장히 챙기네. 평생 비밀. 금괴 10억. 통장에 꽁꽁.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괴 10억 받거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택 사기. 와 주택 사기 또 주택 그 대형사의 주택인가 아니면 전원주택인가?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리터치 한번 볼까요? 진심을 다해 같이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아지트 건설. 따뜻한 아지트 건설. 아, 끝이야? 네 끝이야. 재밌다. 재밌다. 이게 뭐 주 4일이랑 똘똘이 아니야? 하루는 노니까? 우린 매주 이러잖아. 거기 네카라 쿠베당토도 한 달에 한 번 그러는데. 삼성전자보다 낫네. 우리는 매주 이러잖아. 삼성전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삼성전자는 더 무서운 얘기 할 거 아니야. 너 이번에 못하면
원마로. 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시자. 지금 이렇게 하시자. 지금 6시잖아요 1등부터 일단 집 가기. 그리고 꼴등이 퇴근 맞춰서 그 다음날 로또까지 사오기. 와. 와 미쳤다. 이기면 집 가기? 아 이게 주달보다 좋네요. 아니, 재밌고. 이거 어때? 나 이거 언니 이거 좋다. 1등이 먼저 가는 거야. 원래 별사탕이 조금 있어야 맛있잖아. 네. 이기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아, 미쳤다. 이기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야 근데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우연히 운명이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공수 대통이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2등. 야 예리군 퇴수하는 기분이다. 1등부터 먼저 가. 이게 그게 제일 좋거든. 지면 로또도 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지지 말았는데. 그리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겁니다. 이기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예스! 이기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네! 권선지야. 오케이 현민이. 오케이 화이팅. 현민은 이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다음날 로또까지 사왔다. 멤버들은 연차 사용 토론으로 시작해 당첨되지도 않은 로또로 3시간을 떠들다 하루를 보냈다. 여러분 2024년에는 눈치 보지 말고 연차 쓰세요.